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채팅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재방송 보시는 분,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뭐 자주 들어오신 분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채팅으로. 지금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원금 100% 보장되는 펀드 하면 수익 매달 준다는데 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요즘 시국에요? 요즘 시국에 수익이 나는 게 있다고요? 요즘에 뭐 투자로 재미보신 분들 다죽 쓰고 있지 않나요? 뭐 요즘에 또 수익으로 보는 사람들은 있겠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니겠죠. 근데 요즘에 뭐 수익 보는 사람들보다 날려먹은 사람이 더 많잖아. 주변에 보면. 괜히 발 담갔다가 본전도 못 건지고. 내가 그동안 이제 수익 받던 거 플러스 원금까지 날려먹은 사람들. 아니, 빚까지 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펀드 중에 원금 100% 보장되는 펀드가 있습니까? 여러분, 펀드라는 게 원래 손실을 전제를 깔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금이 보장된 펀드가 있다고요? 원금? 원금이 보장되는 펀드를 왜 립한테 그걸 제의를 하죠? 어떤 주식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고요. 나랑 같이 알고 지낸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난저 말이 이상하네. 펀드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펀드 아닙니까? 그렇죠. 100% 보장은 적금이니 예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100% 보장은 적금 예금입니다. 예, 적금 아니에요? 예. 네. 예적금은 왜 하냐? 100% 보장되니까. 그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장되니까 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안전한 것 중에 하나잖아, 이게. 물론 뭐큰 수익을 보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적금 하는 이유는 그래도 원금을 어떻게든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100% 보장은 예적금 말고는 없어요. 예적금 말고는 없어.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가끔 1군용가 같은 데 가면 내가 돈이 많잖아요? 예. 네. 돈이 많은데, 은행에서 일부러 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은행에서 자기들이 원금 보장 안 하고 투자 상품이라고 권유하는 것들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왜 그런가 하면, 은행에서 이제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이제 그 은행 직원들이 실적 올리려고 이거 고객님 상품 괜찮은 거 있는데 이윤 높은 거 있는데 해보실래요 하는 것들은 대부분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원금 보장 안 되는 건데 이게 수익이 좋다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럼 사람들이 안 할까 봐. 그래서 원금 보장 안 되는 쏙 빼버려. 즉 자기들이 처음부터 원금 보장 안 된, 원금 보장 된다는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원금 손실이 무조건 나는 거예요. 예. 네. 나는 건데 자기들이 실적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직원들, 이제 그 고객들한테 권유를 하는데, 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은행 직원들도 좀 죄송한데, 야간 등 이런 얘기를 안 해.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투자 상품 있다고 할때 물어봐야 돼. 원금 보장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은행 직원분들도 뭐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러 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잘못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큰 은행 같은 데 가면 그런 사건들이 몇번 있습니다. 돈 많은 이제 VIP 고객한테 좋은 상품이 있는데 그 원금 손실이 있는 거야. 했다가 아니면 돈 날려먹는다거나 손해를 끼치는 사실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은행이 하는 얘기라고 무조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조건 좋은 거 해주겠지라고 믿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아는 100% 보장은 예적금이지 주식이 아니죠. 안 그래요? 자, 원금 100% 보장되는 펀드. 이말 자체가 거짓말인데? 이말 자체가 거짓말인데요? 여러분, 펀드가 뭡니까? 주식이잖아요. 주식이 원금이 보장이 된다고?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수익도 볼수 있지만 손실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주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원금이 보장되면 힘들어 하겠냐고. 아니죠. 우리가 하는 그 주식, 투자하는 것 중에 원금 보장되는 게 없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내 돈도 날아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죽 쓰고 있잖아요. 이게 왜 투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저한테 질문 주신 분잘 들으세요. 본인이 이 영상 보실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100% 원금 보장되는 펀드가 있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펀드를 무조건 수익도 있지만 손실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 다 아는 얘기잖아. 투자 같은 거 해보시면 투자라는 게 무조건 수익도 볼수 있지만 손실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양날의 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인베스트라 얘기하는 것들은 다 리스크가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 저집 투자하는 것도 손실이 있잖아요. 투기하는 것도 손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잘 투자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도 볼수 있는 거야. 상가 투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상가 투자도 여기에 뭐 사람들 들어오고 땅값 오르면 수익도 볼수 있지만 아무도 안 들어오고 공실이 되면 어떻게 해?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예요. 항상 투자라는 게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익 또는 손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성공 또는 실패. 오히려 이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투자해보라고 하면 안할거 알기 때문에 얘가 안할거 알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쓴것 같아. 말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주식 투자 중에 원금 보장 자체가 없어요. 애초에 투자라는 분야 자체가 원금 보장이 없어. 우리가 아는 원금 보장은 예적금이에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겁니다. 그러면 저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말씀을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좋은 것은 친구든 형제든 애인이든 부모든 사촌이든 절대 나눠 가지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수익이 나기 힘든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불경기일수록 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떼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어떤 얘기 있습니까? 이 사기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알고 지낸, 오랜 시간 알고 지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다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줍니까? 아니죠. 근데 가까운 친구가 급하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줄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결국 만약해서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알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야. 알기 때문에 돈 빌려주는 것도 친분 있으니까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못 들었습니까? 저뿐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전환기 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냐? 아는 사람을 가장 조심해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조심해.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누구나 경계심이 있어. 기본적인 예절을 갖춰요. 근데 아는 사람한테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절을 갖출 필요도 없고 경계심이 없어. 자지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특히 돈과 관련된 거는요. 돈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서는 친구든 애인이든 뭐든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있잖아요. 돈 가지고 뭔가 같이 해보려고 하면 안 돼. 돈 가지고. 여러분 형제끼리 돈 가지고 싸움이에요. 돈 가지고. 여러분 재벌 같은 거 보세요. 재벌도 돈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계열사 같은 거 나눠 가지려고 형제의 난을 겪고 있는 것도 있잖아. 계열사 지분 같은 거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거 안 먹어도 몇 대는 먹고 살거든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가진 거 많아. 가진 거 많은데 그 계열사 우리가 넘겨받겠다고 싸우잖아, 여러분. 뉴스 보잖아,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뭐 유산상속 같은 것도 몇푼더 가지려고 형제끼리 처지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아, 붕어형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 나 아직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요. 본 적이 없겠지. 근데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돈과 관련된 거는요. 정말 친구를 생각한다면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예, 절대 하면 안 돼. 친구가 이런 거 제안해도 미안하지만 난 너하고 이런 돈거래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 그냥 편하게 보고 싶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돈 관련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예, 딱 선을 그으셔야 돼요. 나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뭐 동거래나 사업이나 동업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난 배웠어. 지금까지 이듯해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 미안하지만 너하고 이런 거 해볼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 안 꺼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해야 돼요. 뭐 그게 진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좋은 사이일수록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꾸 뭔가 사람들과의 정의 어떤 척도를 이 사람이 나한테 돈 같은 거 투자해줄 수 있느냐, 돈 빌려줄 수 있느냐 이런 걸로 매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정말 나쁜 거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냥 편하게 봐야지. 서로한테 부담이 없고 서로가 이제 서로한테 뭐돈 부탁 같은 거안 하고 서로 열심히 살고 그냥 편하게 뭐 커피 한 잔, 밥한끼 정도는 살수 있는 거야. 안 그래요? 뭐 소주 한잔살수 있겠지. 근데 그 외에는 뭔가 이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뭔가 이득 보려고 한다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이 아까 채팅 주신 분,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돌으신 분 같은데 전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을 생각하고 그 친구분을 생각한다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내용이 아까 그 채팅을 주신 분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전 여지껏 친구끼리 돈 관련된 뭐 사업이나 투자나, 예. 돈 거래해가지고 잘 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끝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좋은 케이스보다 안 좋은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뭐돈 가지고 하자 제안하는 것들은 그냥 다 무시하시고 거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내가 돈 있다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너 한번 투자 같은 거안 해볼래? 같이 하나 해볼래? 하는 것들을 그냥 다 거절하세요. 그게 여러분 살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꼭 새겨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